침묵과 오리발로는 명태균의 늪에서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진실만이 유일한 출로입니다. 명태균 씨의 폭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전적으로 의지한다던 명태균 씨는 대통령 부부와 주고받은 대화 캡처본이 2000장 넘게 있고 윤석열 대통령이 자신에게 일 잘한다며 보낸 체리 따봉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정도 됐으면 사실관계를 잘 모르는 대통령실이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직접 국민께 해명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대통령 부부가 지금처럼 오리발과 발뺌으로 일관하다간 자신들이 스스로 판 수렁에서 영원히 빠져나오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지난 대선 기간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숨김없이 낱낱이 국민께 고하고 잘못이 있었다면 사과해야 합니다. 특히 대선 경선 당시 윤석열 후보에 유리하게 여론조사 결과를 조작했다는 여론조사 조작 의혹과 대선 당시 3억 6천만 원에 달하는 여론조사 무상 제공 의혹은 매우 충격적입니다. 사실이라면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드는 중대 범죄인 만큼 반드시 수사를 통해 진실을 밝혀내야 합니다. 검찰이 수사 의지가 없다는 점이 확인된 만큼 민주당은 김건희 특검과 상설 특검, 국정감사로 실체적 진실을 밝혀내겠습니다. 지금까지 나온 모든 의혹의 실체를 투명하게 밝히기 위해 김건희 특검법을 다시 발의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에도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국민적 저항에 직면하고 정권의 몰락 속도는 더욱 빨라질 것이라는 점 똑똑히 경고합니다. 어제 국회 운영위원회는 김건희 여사와 친오빠 김진우 씨, 명태균, 강혜경 씨, 김영선 전 의원과 김대남 씨 등 김건희 명태균 공천 개입 의혹 관련자들을 대통령실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했습니다. 김건희 여사와 친오빠를 비롯한 증인들은 극감장에 출석해서 국민 앞에 진실을 밝히길 바랍니다. 불출석 시 법에 따라 처벌받게 될 수 있다는 점 분명히 경고합니다. 떳떳하다면 피할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국민의 힘도 진실 규명을 방해하지 말고 적극 협조하길 바랍니다. 국정감사가 어느덧 중반에 접어들었습니다. 어제 나온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누가 더 국감을 잘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응답자 47%가 민주당, 26%가 국민의힘을 꼽았다고 합니다. 절반 가까운 국민께서 민주당의 손을 들어준 셈입니다. 윤석열 정권 2년 반 동안 추락한 민생과 국격을 회복하고 온갖 추잡하고 비정상적인 의혹들을 철저하게 규명하라는 국민의 명령에 부응하기 위한 민주당의 노력을 응원해 주신 거라 생각합니다. 오직 윤석열 김건희 부부 방탄에만 목을 매며 국정감사를 노골적으로 방해하는 국민의 힘에 대한 분명한 회초리이기도 하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은 끝장을 보겠다는 각오로 남은 국정감사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어제 치러진 재보궐선거에서 민주당 후보를 지지해 주신 모든 분께 깊은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윤석열 정권 2년 반 만에 민생이 파탄나고 나라의 국격이 처참하게 무너지고 있습니다.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비정상적인 일들이 이 정권 하에서 날마다 벌어지고 있습니다. 다시 돌이킬 수 없는 지경이 되기 전에 바로 잡아야 합니다. 이번 선거 결과를 바탕으로 윤석열 정권의 오만과 폭주로부터 민생을 회복하고 무너진 국격을 일으켜 세우기 위해 민주당이 더 분발하겠습니다. 예, 다음은 진성준 정...